됩니다. 그래서 그 양해에 대한 기대감이 국내 증시 좀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양해에 대한 기대감이 100이라면 이제는 100까지는 안 되죠. 뭐 지금 이제 중국과에 대한 사이가 좀 많이 틀어져 있던 상황이다 보니까 한 7, 80 정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달 같은 경우에도 무역 적자가 상당히 심한 것이 또 중국에 대한 영향도 큽니다. 중국이 일단은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그에 따른 악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겠죠. 그래서 양해에 대한 기대감도 우리가 절반 정도로 낮춰서 좀 보는 게 맞겠죠. 자, 국내 증시로 보면 일단 K배터리가 유럽 전초 기지로 헝가리에 대한 추가 증설에 대한 부분 얘기 나오는데 유럽 기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면 이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삼성 SDI가 좀더 부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미국 얘기 많이 나오면 이제 우리가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또는 이제 SK온에 대한 부분이 얘기 많이 나옵니다. 자, 외국인 매수 여부가 시장이나 불확실성에 영향을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강달러 기조가 나타나다 보니까 현재 환율이 1314원이거든요. 다시 한번더 상당한 달러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 1300원대를 넘었던 것이 과거 역사적으로 봤을 때네 차례밖에 없어요. 그만큼 이제 1300원이라는 금액이 상당한 약세 국면을 나타내는 부분이에요. 자, 글로벌 AI가 확대가 됨에 따라서 순환매가 지속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로봇으로도 확산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제 미국에서 이슈가 되는 것이 이제 의료 AI라고 했죠. 의료 AI. 요거를 우리가 미리 공부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요 내용을 알아두시고, 어차피 미국에서에 대한 이런 요즘은 이슈들이 국내 시장까지도 넘어오는 그런 양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자, 개별주 양상들이 이어갈 것이다. 개별주. 네. 오늘 또 글씨가 많이 틀려. 개별주 양상이 이어갈 것이다. 자, 2차 전지에 대한 반등이 나와줘야지만, 지수를 반등으로 연결될 수 있다. 네. 오늘 이제 지수에 대한 부분 자체를 다시 한번더 상승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2차 전지가 반등을 보여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2차 전지가 아니면 현재는 시장을 반등시키기 조금 어려워 보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지수는 계속 맞춰왔습니다. 뭐 예상했던 대로 2470포인트에 대해서, 그죠? 저항 움직임을 또 보였었고, 그 다음 2400에서 2470포인트, 이렇게 했다, 그죠? 2420에서 2470, 또 2470을 돌파하지 못하고, 그 다음 또 2450포인트가, 또 저항 구간이 됐고, 그런 부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자, 오늘 시장에서에 대한 주목해서 봐야 될 포인트는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언제 반등을 보일 것이냐, 이 2차전지 기업들이 반등을 보이는 그 순간이 지수에 대한 반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곧 이제 시장이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우리 종목이 크게 급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뭐 오늘도 또다시 뭐 AI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이 좀더 나타나고 있고, 자, 오늘 보면 이제 오늘 추천을 오전에 회원분들한테 보냈던 종목이 지금 한 1.7%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 신규적으로 오늘 매수를 기존에 들고 계신 분들은 좀더 들고 가시면 되고요. 만약에 오늘 신규로 접근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분할 매수로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신고가에 대한 부분,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기업이 오늘 추천이 됐어요, 그죠? 자,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곧 이제 시작합니다.
네, 오늘 개별적 인사를 못했네요. 다들 반갑습니다. 네,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일단 뭐 빠져 출발하는데 오늘 또 시가가 저가가 될수 있거든요. 자, 오늘 그 반등은 2차전지가 조금 보일 수 있고, 자, 장 초반에 조금 힘들더라도 다시 시장의 흐름은 조금 바뀔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오늘도 AI 관련된 기업들이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큐렉소, 괜찮아요, 큐렉소. 소 중에서 가장 강한 소가 큐렉소라고 했다 그죠? 큐렉소. 자, 시전도 많이 빠졌어요. 오늘 다시 삼성전자 6만원대까지 지금 내려오는데, 6만원대가 일시적으로 이탈이 되면 거기서 이제 시장을 좀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포인트가 좀 잡힐 것 같아요. 환율에 대한 영향이 큽니다, 지금. 인오텍. 자, 큐렉소. 오늘 큐렉소. 아직까지 AI 관련돼서 안 오른 기업들이 좀더 한번 시세를 좀 붙여낼 때가 많습니다. 지금 어차피 현재 구간에서는 AI 관련된 부분에서 계속 순환매가 좀 나타나는 과정입니다. 자, AI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 일시적인 매기세가 들어왔다가 지금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좀 조정폭을 보이는 부분인데요. 삼성전자가 6만원대가 이탈되면 또 그런 것들이 기회가 좀될수 있는 자리죠. 지금 하방에 대한 장기 평 자체가 쉽게 벗어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에 AI에게 나오면서 앞에서 한번 반등을 붙였었고, 이 반등이 생각보다 크진 않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이제 처지는 거의 다 비슷한 양상들이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우리 뭐 지금 회사에 대한 문제보다는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관련된 업황에 대한 지금 환율에 대한 문제가 훨씬 더 크게 자리를 잡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악재로 지금 연출이 된다고 봐야 되죠. 자, 지금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자리를 잡으려고 좀 노력을 하는 양상들입니다. 지금. 자, 지금 770포인트 부근을 저가로 조금 자리를 잡으려고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요 자리에 대한 부분을 좀 지켜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고가 가능성이 있죠, 지금. 교력소. 키라오틱스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타의 다른 뭐 로봇 관련주나 또는 AI 관련주보다는 아직까지는 오름폭, 그런 상승폭 자체가 지금까지는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시세를 좀 붙일 수 있는. 한 번씩 쉬고 왔거든요. 한 번씩 쉬다가 다시 한번 돌려 올리는 자리다 보니까 좀더 강한 시세가 좀 연출될 수 있는 자리예요. 자, 2차전지는 오늘 요 자리에서 길쭉 반등 좀 붙여내는 것 같아요. 지금 에코 프로 비용도 그렇고, LNF. 자, 2차전지는 여기서 자리를 좀 잡습니다. 코스모화학이 다시 한번더 신고가를 또 출하를 해주면서, 지금 이제 2차전지 양극재뿐만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전구체, 그 응극체,
응급제까지도 움직임 자체는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자, 불꽃슛에서 이 ISE 커머스 이런 것들은 지금 소송 얘기가 지금 나왔거든요. 지금 소송 얘기가 나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이제 봤을 때 한 5천원 부분, 4천원, 5천원 정도 요 자리 정도에서는 한번 끌어내는 게 맞습니다. 지금 더 무리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바닥권역부터 지금 시작을 해가지고 반등을 꽤 붙였거든요. 지금 단기간에 20% 이상 반등을 붙이는 구간이기 때문에 소송에 대한 부분이 나타났을 때는 반드시 한번은 리스크 관리를, 이익 실현을 한번 대응을 해주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신호가 나왔던 것이 이제 EDGC였는데, 자, 오늘 조금 과한 하락 같거든요. 아직까지는 크게 한 번 더 밀려버리는 그런 양상들인데, 뭐 오늘 2% 정도 빠졌는데, 지금 여기 어제 만약에 금요일날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추가적으로 매수를 한 번 더 하십시오. 그리고 신규적으로 매수도 괜찮아요, 지금. 자, 2차전지는 코스모 화학이 그래도 강하죠, 지금. 자, 2차전지가 바닥을 조금 다지는 움직임이 좀 나타나면서 코스닥은 지금 현재 저점 자체가 그리고 지켜주려는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2차전지가 반등이 나와줘야지만 코스닥도 반등을 좀 붙이고요. 코스피도 시장에 대한 반등세를 좀 보일 수 있습니다. 뭐 오늘에 대한 하락 부분은 환율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죠. 환율이 워낙 변동성이 좀 크고, 1300원 이상 넘어갔던 것이 지금까지 몇 번 안 됩니다, 지금. 미국 금리. 네, 모비데이즈. 자, 그것도 요거 보고 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요한그 국채 그 2년물을 많이 보는데 지금 현재 3.2%까지 내려갔을 때가 2월 초까지입니다. 2월 초까지. 우리 옵션 만기 그 시점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때까지는 시장 자체도 이제 반등을 강하게 좀 붙여왔죠. 뭐 채권 시장도 안정화됐다. 뭐 그렇게 판단을 할수 있었는데 그 이후로 현재까지 또 다시 한번 더 급하게 또 올라오는. 우리가 이제 환율 그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3.5% 정도 기준을 보입니다. 근데 그거부터 좀 높게 형성되면 국채가 높게 형성되면 문제는 회사채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회사들이 지금은 돈을 빌리는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구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가 일부 악재에 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모비데이즈. 자, 모비데이즈가 지금 1320원 넘어가는데요. 뭐 1500원까지는 무난하게 안정권력으로 좀 달성이 되겠다, 그죠? 자, 800원대부터 지금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870원, 860원 자리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는 이렇게 댓글로 또 추가적인 AS를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문자로 나가지만 자, 장기적 관점으로 시간 소요를 감안해서 대응 가능하다. 현재 과매도 구간이다. 장기적으로. 자, 그리고 이제 거기에 1차가 넘어가고 바닥권역에서 깜짝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다행히 또 깜짝 급등이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오면서 또 낙폭과대에 대한 순환매 역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분간 추세 상승이 이어질 것이다. 대략 1500선까지는 가능하나 중간중간 눌림목은 있을 수밖에 없다. 거래량과 뉴스 노출을 확인해 보자. 다행히 뭐 그런 거 없이 지금 꾸준하게 지금 상승을 하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바닥권역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밖에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위에 있는 장기평이 보이는데요. 장기평을 한 번만 돌파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까지 시세를 계속 좀 내면서 올라올 여지는 높다. 자, 그리고 지금 코스모화 아침에 자, 2차전지가 반등이 나와줘야지만 시장이 반등이 나온다 했죠. 2차전지 반등이 시장 반등. 자, 코스모화학이 이제 전구체 그리고 폐배터리 관련된 부분인데, 자, 폐배터리 전구체 관련된 기업들이 또 재평가를 좀 받으면서 시장을 또 올려내고 있고, 자, 한국전력통신. 자, 다우데이터 요런 것들도 지금 반등이 좀 붙여서 나오는 게 애플페이 관련된 이슈도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자, 삼성전자는 6만 원을
한번 이탈을 해야지만 앞에 숫자 좀 바뀌어야지 매기세 좀 바뀔 것 같거든요. 자, 저희가 이제 2023년도 전망을 12월 달에 했습니다. 그죠? 12월 달에 하면서 전략 후 강. 지금 보면 1월 강세 이후에 1월 강세가 2월 옵션 만기까지 이어진 거죠. 2월 옵션 만기까지. 마지막 위기가 있다. 이 마지막 위기를 우리가 잘 극복해야 됩니다. 마지막 위기가 있다. 지금은 그 마지막 위기라고 봐요. 마지막 위기라고 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도 터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도 이제 미리 준비를 한 사람들은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지만 미리 준비를 안 한 사람들은 코로나 딱 터져가지고 쫙 빠지니까 아 대표님 돈이 없어요 이래야 돼요. 돈이 없어요. 결국엔 또다시 손가락 빠는 거죠.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빠집니다 했던 분들 손가락 빠는 거고. 자,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우리가 마지막 위기는 있다. 마지막 위기는 있다.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마지막 위기는 있다. 대신에 추가적인 하락 자체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 미국에 대한 금리 격차가 지금까지 제일 많이 벌어졌을 때가 0.75입니다. 이거는 미국이고 이거는 한국일 때 가장 많이 벌어졌을 때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인데 여기서 이제 제일 많이 벌어진 0.75. 지금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벌어졌죠. 그렇게 이제 벌어지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수입 물가, 수출 물가에 대한 차이가 벌어져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수출 물가도 높게 형성됩니다. 높게 형성됩니다. 왜냐하면 환율이 워낙 약세 기조잖아요. 근데 문제는 수입 물가도 높은 거예요. 수입 물가도. 아니 뭐 둘 다 높으면 상관없죠 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두 개가 높다 보니까 지금이 우리가 금리 이자가 낮은 상황이면 수입 물가 높아도 크게 상관없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금리가 낮은 상황이 아니라 금리가 높은 상황이거든. 이자가 높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물가가 높으면 시장에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조금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수입 물가가 높게 형성되어 있고 수출 물가는 좀 낮게 상대적으로 좀 낮게 형성되어 있는 요 구간이 지금 더 벌어진 겁니다. 자, 우리나라 물가지수가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오늘 지수에 대한 하락도 조금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좀 볼 수밖에 없어요. 자, 일단은 중요한 것은 2차전지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 지수가 반등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은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2차전지 AI 이쪽 두 쪽에 대해서 투트랙으로 집중을 해줘야 됩니다. 저희가 최근에도 그 유튜브에 영상을 올릴 때 항상 똑같은 영상입니다. 주제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면 한번 애플페이 찍었고 그 다음에 계속 2차전지 또 2차전지.
자, 2차전지, 2차전지, 챗GPT. 그 전에 뭐예요? 또 2차전지, AI, 카카오, 네이버, 또 2차전지, 또 2차전지. 자, 왜 이래 2차전지를 자주 했느냐? 이거 말고는 가는 게 없단 말이에요. 이거 말고는 가는 게 없다. 그리고 여기 AI, AI, 그 다음에 AI죠. AI도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 말고는 지금 시장에는 우리가 연속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는 섹터가 상당히 제한된다는 얘기예요. 제한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수가 하락폭을 조금 더 늘리는 가운데 2차전지가 반등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지 지수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가 좀 더 이어지면서 지수를 어떻게 해서든 조금 그래도 좀 잡아주는 역할을 좀 해주는 것이 일부 대형주들인데요. 오늘 지금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전반적으로 안 좋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나타나다 보니까 환율에 대한 영향도 조금 반영이 되는 양상들입니다.
우선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두 가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자, 첫 번째는 미국이 3월 21일, 22일이죠. 여기서 금리 인상이 얼마 정도 나올 것이냐.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가 또 4월 달인데요. 4월 달에 금리 인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화면 보이면 1번 눌러보면 돼, 1번. 화면 보이면 1번 눌러보세요. 네. 자, 일단은 미국이 지금 현재 3월 달에 21일, 22일날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별표가 되어 있죠. 별표는 이제 점도표를 발표하는 날이에요, 점도표. 의원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발표하는 날이고, 자, 얘네들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동결했다, 그죠? 동결. 3월 달에 미국이 하고 나면, 여기 미국.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4월 13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한국은행에서도 의원들이 얘기했던 것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열려있다라는 뜻은 결국, 미국이 여기에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우리도 하겠다는, 우리도 하겠다는. 그러면서 지금 미국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제임스 블러드 총재 얘기를 계속적으로 합니다. 뭐 0.5% 인상을 해야 된다. 계속 그 주장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매파 중에 상매파입니다. 원래 이 사람은 그 얘기만 합니다. 경기가 좋아도, 경기가 나빠도 금리 인상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 말 별로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어차피 투표권이 바뀌었어요. 저 사람이 투표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원래 제임스 블러드 총재가 매파에 대한 한 표가 행사가 됐는데 이번에 매파가 두 표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도가 두 명 늘었죠. 중도가 두 명 늘었어요. 근데 이제 언론에서는 얘 얘기를 계속 쓰는 거거든요. 그냥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제 정치나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얘기해도 똑같은 거예요. 그걸 그저 크게 뭐 신경 쓸 필요, 예상일 뿐이고,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렇게 안 될 때가 더 많았거든. 그래서 그거를 별로 신경 쓸 필요는 없다. 대신에 우리가 미국이 추가적으로 3월 달에 금리 인상은 사실화라고 봐야 됩니다. 대신에 0.25를 할 것인가 0.5를 할 것인가 에 대한 차이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둔감해졌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금리 역전이 이루어졌을 때예요. 지금까지 금리 역전이 이루어졌을 때가 2017년도 11월부터 2019년도 3월 달까지 금리 역전에 대한 폭이 확대될 때는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1,400원 이상에 대한 환율. 우리가 1,400원 이상은 세 번이죠. 1,400원 이상은 98년도, 2001년도, 2008년도. 최근에 총 4번이었고 1300원대다 1300원이다 1300원대를 보더라도 1300원대를 보더라도 1300원 넘은 적이 여기 한번 두번 세번 네번입니다 1300원도 그 정도로 이제 사실 이제 우리가 1300원은 워낙 약세 기조가 상당히 심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1200원을 기준으로 1200원 위로는 원화 약세 기조라고 하고 1200원 밑으로는 이제 원화 강세라고 흔히들 표현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1100원 이럴 때도 일부 원화 약세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완전 강세로 넘어 요건 이제 1000 이렇게 봅니다.
1100원에서 1200원 사이. 1100원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워낙 강세라고 표현을 하죠. 1100원 밑으로는. 사실 이제 1150원 할 때 워낙 강세라고 얘기 안 하거든. 1100원 밑으로 내려가면 워낙 강세, 1200원 위로는 워낙 약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이제 우리가 그냥 이상적인 환율 구간이라고 해요. 반도체가 1100원에서 1130원 정도, 그리고 우리가 자동차가 1130원, 1150원, 1160원 정도 됩니다. 이 정도 구간 돼요. 한마디로 뭐 1100원, 1200원 때는 우리의 수출 물가도 좋고 수입 물가도 긍정적인, 수출이 조금 더 유리한 국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그렇게 환율이 크게 가파른 원화 약세가 이루어졌을 때는 시장이 휘청휘청할 때가 많았다. 지금까지는. 지금도 이제 원화 약세가 좀 나타나다 보니까 시장이 또 휘청휘청하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는 양상들입니다. 사실 이제 무역 수지가 지금 적자 폭이 크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 걱정을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크긴 크죠. 많이 빠진 많이 빠졌어요. 뭐 사실 우리 2020년부터 현재까지만 보더라도 현재 가장 하락폭이 좀 크게 나타나는 거니까, 이거는 뭐 중국에 대한 영향이 가장 크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무역에 대한, 우리가 무역 양도 많이 늘었고. 근데 사실 이제 저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제 경상수지인데, 경상수지. 경상수지가 지금 현재 왜 이러냐. 경상수지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제 한국이 외국에서 거래되는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되는 양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조금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상수지에 대한 부분은 아닌데, 대신에 이제 뭐가 조금 우려감이 있을 수 있냐면, 지금 보면 이제 경상수지가 이 움직임 자체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다가 최근 들어서는 지금 수렴을 조금 하거든요. 수렴을. 근데 이렇게 이제 수렴을 하더라도 흑자면 상관없죠. 근데 이제 이게 적자로 계속 누적이 되다 보면 이게 이제 나중에 국가 신용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그러면 또다시 위험도가 올라가는 거니까, 위험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자가 올라가죠. 이자가 올라가죠. 올라가면 채권 시장이 또다시 한 번 더 불안해집니다. 채권 시장이 불안해지면 돈을 빌리기가 힘들어져요. 돈을 빌리기 힘들어지면 시장이 그때부터는 마탱이 가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한국의 원화로 거래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원화는 위험하다고. 그래서 그 상황은 아니다, 지금. 아직까지 그런 정도에 대한 상황은 아니다. 지금은 우리가 경상수지가 좀 더 중요합니다. 무역수지가 적자인 건 어쩔 수 없어요. 저 부분은 이미 선 반영이 좀 됐다 봐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은 시장에 대해서 악재에 대한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고 봐야 되고, 대신에 이제 경상수지에 대한 부분이, 미국장이 반등 나와도, 이런 것들이 나빠지면 미국장이 반등 나와도 국내 증시 반등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또 아침에 얘 내용 중에 이제 우리가 중국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는데요. 지금 현재 무역수지에 대한 적자라든지 또는 경상수지가 저렇게까지 낮게 형성되는 이유는 중국의 영향입니다. 과거에 이제 중국과 무역을 이제 100이라고 했다면, 지금 이제 중국에서 수입하고, 수입하는 것은 그대로인데 수출하는 물량이 과거에 비해서 이게 50으로 줄었어요. 중국이 물건 안 받아요, 우리나라 거. 이게 중국을 계속 자극시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뭐 다음 달에 지금 중국과 다시 한 번 더 친화적인 정책들을 펼친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이제 우리가 갑의 입장에서 얘기해 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은 아유 우리 먹고 살기 힘드니까 조금 다시 좀 우리 수출 물량도 좀 받아주고 정상적인 부분을 넘어가자라는 얘기지만 그거를 모르죠. 그거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자, 오늘 외국인들이 매도가 꾸준하게 좀 나타나면서 지금 지수가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지수가 좀 빠지면 지금 2385까지 빠졌는데 지금 이제 현재 지수 같은 경우에는 2470포인트가 저항이었고 결국에는 못 뚫으면 빠집니다. 여러 번 때려가지고 뚫으면 좋은데요. 여러 번 때려가지고 못 뚫으면 어떻게 되죠? 결국엔 빠진다 했죠. 빠져버렸고 빠지니까 2450도 또다시 여러 번 때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빠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다음에 지지를 보일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 결국에는 지금 현재 지지는 여기 이 자리가 지금 벗어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조금 빠져 있는 상황에서 이 정도 선이 되겠죠. 한 2470포인트 전으로 해가지고 오늘 장 후반 정도에서 자리를 조금 잡아내는 그런 움직임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코스닥은 지금 현재에 대한 하락이 조금 과한 양상인데요. 자, T로보틱스가 지금 오늘 급등을 보이려고 팔짝팔짝거립니다. 지금 계속. 다시 또 올라오죠. 지금 T로보틱스. 아, 오늘 움직임 멋집니다. 아, 지 맘대로 움직인대요. 큐렉서도 신고가 추라이가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 이런 것도 이제 월봉상에서 중요한 부분 자체를 이제 돌파를 했고 변곡을 지났고 그 다음부터 이제 땡겨 올리는 흐름인데 지금 보면 유통 물량이 계속적으로 좀 줄여왔던 것이 기관이나 외국인들 입장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쉽게 또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봅니다.
오비데이즈. 이런 거는 진짜 이 회사는 정말 양아치네. 그죠? 장 끝나고 난 다음에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발표해버렸네. 하고 있는 일은 괜찮은 것 같은데 유상증자를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자, 지금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도 주봉상 바닥의 움직임이 좀 나왔던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하방 경직성이 좀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지금 보면. 저는 뭐 시총 상위 종목군들은 다들 뭐 조금 빠지는데 그래도 말씀드린 대로 2차전지 2차전지 반등이 시장에 대한 반등이다. 2차전지에 대한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나와줘야 되는 나와야지만 시장이 반등을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저쪽 말고는 뭐 시장의 지수를 올리기는 우리가 AI가 올라간다고 해서 지수가 올라가지는 않거든. AI가 올라가면 그거는 이제 개별적인 종목군들이 상승을 하는 거고. 대신에 이제 전반적인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2차 전지가 올라가줘야 됩니다. 자, 큐렉서도 지금 또 한번 또 달려갑니다. 그죠? 큐렉서도 다시 또 시세를 좀 붙여가지고 전고점을 또 다시 한번 출하를 또 한번 해봅니다. 큐렉서. 큐렉서. 티로보틱스. 자, 둘 다 괜찮아요. 네, 둘 다. 보면 쭉 갈 수 있는 차례인데 이제. 자, 저희가 오늘 그리고 이제 2월달 마지막이다 보니까 특별한 할인 이벤트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주식 핵심 교육 VOD가 있습니다. VOD로 10강을 보시고 올리교육 스마트밴드 1개월 해서 33만원입니다. 오늘만 있습니다. 오늘만. 오늘만. 오늘만 혜택이 있습니다. 44만원, 뭐 55만원, 그렇게 하다가 오늘만 33만원. 2월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특별한 할인 이벤트를 진행을 하는 거고, 핵심 교육은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빨간 주식 평생 교육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들어오시면 여기 이제 유료가 있습니다. 유료 주식 원리 교육 종합편이 있습니다. 자, 그걸 요걸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거를 요걸 보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지금 여기서 저희가 말씀드리면서 함께 매매하는 여기 추천주에 대한 내용들 아까 있었죠? 뭐 그렇게 같이 매매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 서연 이하다 23일날 서연 이하다 추천 그러면 요게 문자로 나갑니다. 요 내용은 문자로 나가고 그 다음에 오늘 시황에 대한 얘기 나가고 그 다음에 그 종목에 대해서 목표가 달성되거나 손절이 된다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이제 요렇게 알려드리고 요게 또 문자로 또 나갑니다. 서연 이하 목표가를 돌파했습니다. 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업입니다. 다시 2차 또 돌파했습니다. 추세 상승 이어집니다. 뭐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트를 운용해서 하시거나 아니면 함께 매매하시면서 조금 더 수월하게 이런 종목 궁금한데 하시는 것들에 대한 부분도 함께 보면서 여러분들이 또 보유하고 있는 것도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도 같이 풀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신규 회원 필독 사항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클릭을 해 보시면 우선 오전에 오전과 오후에 진행이 됩니다. 오전에 8시 40분부터 진행이 되고 오후에도 2시 반, 2시 40분 진행이 됩니다. 자, 채팅을 하실 수 있고 보유 종목에 대한 분석도 상담의 분석의 분석을 함께 하고 자, 추천 종목에 대한 AS와 추천주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채팅으로 참여를 합니다. 과거에는 하루 한 종목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하루 한 종목 안 할 때도 있고요. 이건 이제 시장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최근에 이제 장중에도 말씀을 드릴 때도 많아요. 자, 일주일에 한번 중요한 기업은 빨간색 표시를 해드렸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기업은 빨간색 표시를 해드리되 그것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이 될 때도 있고 또
또 일주일에 두 번이 될 때도 있고, 아니 2주에 한 번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에 대한 영향을 받고 확실하게 갈 수 있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라이브 요 방송이 끝나고 나면 라이브 방송 요약이라고 해서 시장에 대한 얘기를 또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혹시나 장중에 못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장중에 나는 시장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바빠가지고, 그잠 끝나고 나면 문자 내역이 또 나갑니다. 시장 리뷰를 하면서 여기서 오늘 어떤 종목 어떤 종목 어떤 종목 어떻게 움직여 왔어요, 오늘 코스피 어땠어요, 이런 내용이, 요 내용이 그대로 문자로 나갑니다. 오늘 서현이야를 했는데요, 서현이야가 어땠고, IS 커머스를 했는데 이건 또 어땠고, 티로보틱스 했는데 티로보틱스 어땠고, 최근에 AI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그죠? 여기서 넣어줘. 이제 큐렉소라든지 또는 티로보틱스 이런 거 신고할 수 있다. 오늘도 좋은 모습을 또 보여주는 거죠. 자, 코스피는 어떻게 움직일 수 있고, 그죠? 코스피는 2420, 2470까지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2470 못 뚫는다. 그래서 지금 빠졌는데요. 자, 이렇게 미리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방송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문자로 이 내용을 또 보내드리고 홈페이지에도 올려놓습니다. 그 와우밴드에도 올려놔요. 저희가 AS는 확실히 철저하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지나더라도 제가 또 깜빡 잊고 넘어갔던 것도 다음에 또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네요. 그래서 내용은 매수가, 손절가, 1차 목표가, 2차, 3차 나눠서, 그리고 투자 포인트까지 적어서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 빨간색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서 보내드립니다. 요 내용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보시고요. 가끔씩은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매수를 지금 오늘 하려고 하는데, 시장이 요즘은 갭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죠. 갭 하락이 떴다. 그래서 사시면 됩니다. 근데 대표님 마이너스 3%로 갭 하락이 떴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때 다시 잡아드립니다. 매수가를 재조정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플러스 3% 이상 떴다. 그러면 다시 매수가를 재조정합니다. 근데 플러스 1% 떴다. 그럼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장 끝나고 난 다음에 시장에 미국 장에 대한 영향을 국내 증시가 많이 받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외에 또 자주 묻는 게 뭐 종목 분석을 묻고 싶다, 전화 통화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들 하시는데요. 그건 요거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궁금했던 종목, 그런 것들을 여기에 이제 한번 쳐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앞에서 매매했던 내용들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저희는 항상 이렇게 데이터로 남겨놔요. 그래서 기록을 해놓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가입하시더라도 어제 진짜로 무슨 매매했는지 보실 수 있고, 이용 후기를 보더라도 또 회원분들이 뭐 어쩌다 보니까 이제는 한 분이 종목 이름을 쓰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다들 여기 이제 그 어떤 종목의 수익을 봤다 이걸 올려놓으시더라고요. 그냥 뭐 굳이 종목 이름을 밝히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아유 감사합니다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어떻게 매매를 해봤는데 어떻더라, 계좌는 어떻게 바뀌어갔다, 뭐 그런 거라든지 그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올려놨던 후기를 보더라도 말씀드렸던 내용으로 직접 매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하고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십시오. 자, 오늘 또 특별한 할인 이벤트 진행합니다. 자, VOD와 그리고 스마트밴드 1개월 33만원 진행을 하니까 많이 참여하십시오.
대표님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삿짐을 아직 정리를도 덜 했어요. 아이들 계약이 곧인데요. 힘찬 월요일 되세요. 네, 고맙습니다. 아유, 아, 그래, 저도 봤습니다. 이사하셨다고. 네, 공기 좋은 곳으로 가셨다고. 네, 내일 또 얘기하죠. 네, 뭐 많이 바쁘실 때 안 들어오셔도 됩니다. 대신에 한 번씩 들어오실 때 근황 알려주세요. 네. 네, 이사 준비 잘 하시고요. 확실히 이제 저희는 처갓집이 촌인데, 처갓집이 이제 전라도 완전 깡촌이에요. 가면 확실히 이제 그 거기 가면 이런 주식 생각이 안 나요. 거기 가면 올라오면서 갑자기 또 주식 생각이 막 나기 시작하죠. 사실 내려갈 때 주식 생각이 안 나다가 올라오면서 주식 생각이 나게 됩니다. 그 확실히 이제 촌 같은 데 보면 그 좋더라고. 이렇게 한 번씩 야외로 조금만, 사실 이제 도심지만 좀 벗어나도 좋죠. 가슴이 좀 뻥 뚫리는 느낌도 들고 이제. 저는 과거에는 이제 서울에 처음 올라왔을 때는 사람이 복적복적한 게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그때는 그 재미로 서울에서 살았는데, 어느 순간이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대표님 고향이 대구 맞습니까? 네, 저는 대구 살았죠. 대구 사람 맞습니다. 저는 대구 사람이고 와이프는 전라도 사람입니다. 자, 오늘 T로보틱스 괜찮다고 그러죠? T로보틱스 괜찮습니다. 자, 오늘 8810원 넘어갑니다. 지금 이제 신고가 또 넘어갑니다. 이제 뽑아냅니다.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자, 이제 코스피가 2차전지, 코스닥이 2차전지가 반등 나오면 지수가 꽤 오르고 있어요. 지금 다시 한번 0.6%까지 줄였는데요, 낙폭을. 결국 이제 지금 시장을 봐도 먹거리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지금. 맞죠? 그죠? 먹거리가 정해져 있는, 결국에는 2차전지 아니면 AI, 로봇. 이게 다야, 지금. 시장은 이게 다입니다. 자, 그리고 EDGC가 또 바닥을 지금 찍었다, 그죠? 지금, 요렇게 우리가 불꽃쇼 특강을 했었는데, 불꽃쇼 특강은 바닥을 잡아내는 검색기예요. 바닥을 또 찍고 있다, 그죠? 지금. 바닥을 찍고, 또 돌아설 수 있는 포지션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제가 이제 최근에 했던 내역들을 한번 정리를 싹 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 최근에 진짜 좋았는데. 바닥에 있는 걸 쏙쏙 빼는. 자, 큐렉소도 괜찮아요. 큐렉소. 지금 큐렉소도 또 짐도 몸에서. 자, 지금 신고가를 지금 가내는데요. 큐렉소. 소 중에서 가장 강한 소. 큐렉소. 그리고 이녹스. 자, 이녹스 괜찮고, 이제 이녹스. 자, 코스모화. 역시 폐배터리가 좀 움직여요, 보면. 자, 여기 이렇게 이제 바닥이 드러날 때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불소.
자, KYG200056님 가입을 환영합니다. 자, 불꽃소가 되라고. 큐렉소가 불꽃소가 되라고. 자, 랑이님 연장결제를 감사합니다. 소 가까이서 보셨나요? 소 가까이서 보셨어요? 다들 한 번씩 보셨겠죠?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시니까. 또 어릴 때또 촌에서 살아본 분들 계실 거고. 아우, 소 눈은 뭐 진짜 막 눈물 날것 같습니다. 소 눈은 우리가 그 염소 눈은 무섭잖아요. 염소 눈은 좀 가까이서 무서워요. 염소나 양 눈은 좀 무서워. 걔네는 눈이. 근데 소는 진짜 굼뻑, 굼뻑, 겁도 많아. 소는 슬퍼. 보고 있으면 슬퍼요. 진짜 그게 정답이다. 슬퍼요. 소는 슬퍼. 요즘 저희 처가가 전라도 영암이거든요. 요즘 영암에 그거 하잖아요. 소80% 할인. 아세요, 그거? 영암 하나로 마트? 요즘 엄청 그 이벤트 하던데, 새벽에 막 4시에, 응? 한우 암소 최고 70% 할인 하거든, 요즘. 요즘 막 엄청 해요. 엄청 하는데, 하나로마트 그걸 해가지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12시부터 줬습니다. 밤 12시부터. 전라도 사신 분들 한번 가보십시오. 이거 막 아침 6시에 줄 서도 앞에 한 30명, 40명 줄서 있대요. 싸기 많이 상갑더라. 제가 저쪽에 한번 그 저기에 촌에 이제 저기는 저런 데는 학교가 다들 조금 학생 수가 엄청 적어요. 영암 저런 데는 정말 촌이라 가지고 학생 수 엄청 적거든. 예, 제가 한 번은 이제 저 학교 한 군데 이제 후원도 했었어요. 뭐 사실 이제 우리 그 처남이 어려 가지고 처남이 다녀서 후원했던 것도 있었지만 후원도 좀 했었었는데. 그 정도로 학교가 엄청 작습니다. 정말 분교, 분교. 거의 뭐, 한 학년 다 합쳐도 한 14명, 13명 이래요. 애들이. 초등학교가 작아요. 최근에 또한 군데 또 없어졌다 하더라고요. 자, 이녹스가 좀 움직여요, 이녹스. 이녹스 계속 움직이죠. 시세가 좀 붙어가지고. 이녹스. 이녹스. 자, 이녹스가 22,200원, 23,000원, 22,500원, 요 가격대가 매직 가격입니다. 이녹스가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요 자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꾸준하게 이제 상승을 하면서 지금까지 올라오는데, 지금 시세가 조금 붙어가지고 올라오는 거죠. 지금 보면. 보면 이제 소재에 대한 부분이 재평가를 좀 받는. 그러니까 지주회사로서 보면, 2차전지 응급제 소재, IT 첨단 소재. 자, 2차전지 IT 첨단 소재는, 여기 보면 이눅스 첨단 소재. TRS 요거는. 요거는 이제 요 응급제 소재. 아이베스트는 요거는 이제 투자회사죠. 투자회사. 그 아이톤 스포츠는 뭐예요? 이 자전거잖아요. 그 요즘은 2차전지 응급제 소재 요걸로 요거 때문에 지금 부각된다 보시면 됩니다. 요즘은 보면 지금 현재 2차전지 분야가 양극재로 사실 이제 매기세가 많이 쏠렸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 양극재뿐만이 아니라 응급제, 자 그리고 전구체, 폐배터리 쪽도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 아니 근데 요즘은 웃긴 게 대한민국 2차전지 배터리를 자 제가 최근에 이제 보면서 여기서도 이제 보면 2차전지에 대한 부분 자체를 조금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판단해보고 알자. 지금 현재 글로벌적인 점유율 자체가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높아요. 높아요. 근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가 기술력이 훨씬 더 뛰어나요. 자, 요거는 좀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2차전지라는 게 있죠. 2차전지가. 2차전지가 있으면 자, 이 2차전지 안에서 우리가 그 중국의 리튬 이산철 배터리, LFP 배터리는 이거는 이제 초등학생 독후감입니다. 비유를 하면 초등학생들이 쓰는 독후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삼원계 배터리, 그러니까 하이니켈 배터리는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대학교 논문이에요. 우리가 대학생들한테 초등학생 독후감 쓰라고 하면 얘네들은 잘 쓸까요 못 쓸까요? 얘네는 이걸 근정 쓰죠. 쉽죠. 그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얘가 이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못합니다. 못합니다. 아니 나는 저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계속 중국을 제외를 하냐고 바보같이. 응? 중국은 글로벌 시장 아니야? 그거는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에요. 왜 그걸 왜 제외하는데? 그래 기술도 안 되지. 근데 그걸 제외하면 안 된다고 바보야. 등신같이 주식을 배워가지고 왜 저런 게 헛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 응? 그걸 왜 제외를 해요? 중국이라는 곳은 자기네들이 인구를 밀어붙이는 데인데 우리가 중국 메이드 인 차이나가 좋아요? 나빠요? 나쁘지. 그런데 걔네들이 일반적인 생활용품 플라스틱 재료들 이런 것들 다 중국에 다 수입해 오잖아요. 그걸 이해를 해줘야 된단 말이지 내 말은.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그걸 가지고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기술 개발이잖아. 응? 그럼 그 기술 개발이 뛰어난 업체들을 우리가 재평가하자는 거잖아. 뒤에 그 말이 핵심인데 중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50%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잘못됐대. 무슨 개떡같은 논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아니 중국을 왜 빼고 계산하냐고. 중국을 포함해서 계산을 해줘야죠. 왜냐하면 중국도 경쟁자잖아요.
아니 왜 계속 그 10개가 있으면 10개 중에 한 개를 알면서 왜 그 나머지 9개를 다 아는 척을 저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 자,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이 점유율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 벤츠나 BMW도, 저도 BMW 타요. 심지어 저희 집에 두 대나 있어요. 저도 BMW 타고, 우리 와이프 BMW 타요. 자, 그런데 그런 외제차 업체들도, 우리나라 배터리를 쓰는 게 아니라 중국 거에 대한 부분 2024년부터 쓰겠다. 2025년부터 쓰겠다는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기술적인 부분은 우리나라가 뛰어나지만 결국에는 얘네들은 중국 시장도 공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쓰는 거예요. 응? 전 세계에서 전기차가 600만 대가 생산했는데 그 중에서 330만 대가 중국에 생산했네요. 근데 그거를 제외할 수 있어? 우리나라가 1년에 전기차가 몇 대 소비가 되냐면 10만 대 소비됩니다. 우리나라가 10만 대 소비되는 거고 중국이 300만 대 소비되는 거라고 그걸 똑같다고 생각해? 지금 미국이 한 달에 1년에 생산되는 전기차 50만 대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중국을 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안 된단 말이죠. 냉정하게 그걸 봐야지. 그러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기술력이란 말이에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더 나아가겠죠. 그죠? 그 기업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에코프로 BM이나 LNF나 코스모화학이나 대주전자재료나 이런 기업들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단순히 중국의 점유율이 50% 이상 차지한다. 그게 잘못됐대. 중국을 빼고 해야 된대. 왜? 아니 내 말 맞아 안 맞아? 그걸 왜 빼는데 근데? 중국을 왜 빼야 되는데? 아니 말 같지도 않은 논리를 한 번씩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응? 아니 제가 웬만하면 이런 얘기 안 하려 했는데 아니 요즘 유튜브에 2차전지만 올리면 계속 중국에 대한 저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말이 안 통해. 말이 안 통해 진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것이 응? 지금 시장에 이슈가 되는 것이 이거예요. 이거 이게 지금 이슈가 되는 거라고. 근데 이거 밑에 최근에 응급제도 이슈가 되고 있죠. 그죠? 나노신소재도 신고가를 갖고 대유전제재도 신고가를 한 번씩 갔잖아. 응? 그럼 얘는 뭔데? 얘는 여기에서 리튬을 뺀 거예요. 응? 그게 얘야. 지금 이 정부채도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정부채도. 자, 요게 이제 에코프로 기업이 12월달 결산 내역이, 결산 IR 내용이에요. 자, 잘 보세요. 얘네들이 지금 글로벌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이거예요. 요 그림은 사진 찍어 놓으셔도 돼. 이게 중요함. 이 별표 3개 넣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 자, 여기에서 양극재 얘기 나오죠. 양극재. 응? 요 색깔 칠해진 건 뭐야? 요 색깔 똑같은 양극재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수소나 리튬이 나오죠. 그 다음에 나오는 전구체가 나와요. 그 다음에 나오는 폐배터리 관련이야. 자, 에코프로 그룹은, 이 에코프로 그룹은 지금 현재 포스코 케미칼도 마찬가지예요. 포스코 케미칼이나 에코프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뭐예요? 2차 전지에 대해서 소재 분야를, 소재를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거잖아. 소재 분야에 대한 부분 자체를 우리가 확장하겠다는 얘기잖아. 그죠? 소재에 대한 부분을 확장하겠다는 얘기를 해.
그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확장해 나갈 것이냐. 폐배터리를 좀 더 크게 만들겠다. 폐배터리 시장. 자, 그 다음에 전구체에 대한 부분 자체를 내재화 하겠다. 그 다음에 수산 리튬에 대한 국산화를 만들어내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걸 해서 양극재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올리겠다는 얘기예요. 누구에게?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이것을 해내겠다 이 말을 하는 거. 지금 현재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보면 중국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비해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모든 걸 다 합치더라도 점유율 자체가 다른 나라와는 상대가 안 돼요. 왜 이렇게 상대가 안 되냐? 지금 현재 중국이 생산이 절반이고 소비도 절반이에요. 문제는 생산만 절반이면 상관없는데 소비도 절반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대부분의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 대한 부분 자체를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무시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제외하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 말은 전 세계의 절반을 포기하는 게 어딨어.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 IRA에 맞춰가지고 LG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SK온도 그렇고 다들 미국에 대해서 상당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설도 상당 부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뭔가에 대한 변화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정말 답답해. 근데 아니 이 수치를 제시를 해주고 봐라고 해도 말이 안 통해요. 아니 여기 한번 봐. 지금 얘가 중국이 지금 1년에 지금 전기차 판매량을 보세요. 2022년도에 중국이 500만 대를 팔았어요. 얘네들이 500만 대를 팔았어요. 지금 보이시나요? 500만 대. 507,5286 보이시죠? 점유율로 따 63%, 글로벌 점유율로 따 63%야. 자, 한국이 전기차를 얼마 팔았냐면 16만 대 팔았어. 응? 자, 미국이 80만 대 팔았거든. 유럽이 160만 대 팔았어요. 응.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실적이 잘 나오는 이유는 뭐냐? 유럽 시장이 있기 때문에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럽 시장에서 우리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잘 나오는 거예요. 미국 시장도 그렇고. 자, 그러면 현재 중국이 점유율을 지금 60%에 대한 판매를 하고 있고, 근데 배터리 쪽으로 들어 전기차 인도량을 보더라도, 자, BYD가 17%, 예? 테슬라가 12%, 자, 그 밑에 뭐 GD 6% 뭐 쭉 나옵니다. 쭉 나와요. 그리고 한국 밑에 뭐 캐나다, 뭐 일본, 인도 이런 순이야. 근데 그룹별로 한번 보자고. 자, 그룹별로 보면, 자, 테슬라가 16%, BYD가 11%, 상해 기차 11%, 폭스바겐 7%, GD 5%예요.
자, 이것만 브랜드별로만 보더라도, 자, BYD 상해기차, 지리. 자, 이 업체들만 해도 지금 22%, 27%, 28% 나와요. 그 나머지 지금 30% 자체는 뭐예요? 중국에서 생산은 되지만 중국 차가 아닌 것들이잖아. 중국에서 생산은 되지만 중국 내 판매가 되고 있지만 중국 내 판매는 되고 있지만 중국 메이커가 아닌 애들. 그래, 그런 차들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 소비는 된다는 얘기다. 그러면 글로벌 많은 업체들이 중국에서 상당한 영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이 일단은 전 세계 시장에서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럼 그 시장 자체를 우리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는 중국 빼고 미국, 유럽만 하면 돼. 그게 안 된다니까. 왜냐하면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메이커가 있을 거고, 그럼 그런 업체들이 중국에 대한 판매도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감안해서도 우리가 중국 빼고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우리가 그러면 한계점이 드러나 버리는 건데. 그러면 에코프로 BM이 100만원 갈 것도 50만원까지 밖에 못 간다는 얘기야. 왜 그렇게 계산을 하고 그래?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미래나노텍이 10만원을 가야 되고 금량이 10만원을 가야 되면 그걸 빼고 계산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오죽 그냥 무조건 그냥 아 미국이 커지면 되고 유럽이 커지면 돼? 그렇게 수동적으로 회사를 영업해서 이게 회사 커질 수 있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이걸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영업적인 부분 자체로 이런 회사들이 이렇게 커갈 수 있게끔 자기네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기술적으로 극복해야 된단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중국이 지금 50% 차지하고 있는 거는 어? 중국을 빼고 계산해야 된다.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정말 그 차라리 모르면 배우면 되거든요. 근데 제일 무서운 거는 책 한 권 읽은 사람 제일 무서운 거야. 여러 개를 보는 게 아니고 그거 한 개만 딱 보고 나니까 요것만 정답인 거야. 그런 갇힌 시야를 가지고 있으면 주식은 필패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전문가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만 보면, 이거 하나만 꽂혀가지고 이걸 보면, 이것만 보면 필패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과거에 코로나 때는 상관없었죠. 그때는 뭐 이것도 가고 저것도 가고 상관없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보세요. 자, 지금 우리가 주가가 지금까지 2021년부터 지금까지 빠져왔는데, 리오프닝. 우리는 리오프닝만 샀다. 어떻게 됩니까? 계좌가 박살 났죠. 박살 났죠. 자, 우리는 2021년도에 LG화학 200만원 간다 해서 LG화학으로 밀었다. 화학 좀 밀었다. 어떻게 됩니까? 지금 최근에 올랐지만 계좌 결국 박살 났어요. 그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한 개만 보고 이것만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는 주식시장에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렇게 주식이 단순한 겁니까? 그렇게 쉽게 돈 벌 수 있는 시장이에요? 아니란 얘기예요. 업데이트도 해줘야 되고 우리가 매번마다 이 시장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빠르게 움직이나요? 시장은 흘러가는 물과 같은 존재예요. 우리가 이런 물에 대한 흐름을 역행할 수는 없어요. 대신에 거기에 순응을 하는 거예요. 아,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자,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챗GPT 같은 거 우리나라 기업들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냉정하게
더 심한 말도 할 수 있겠지. 오늘 공개 방송이니까 적당히 해서 1년 안에 절대 안 놉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 기업들이 저렇게 최근에 AI 관련해서 많이 움직입니까? 기대감이라고. 그 안 된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고 기대감을 인정해 줘야 된다. 나는 저게 왜 가는지 모르겠어. 그게 아니라 아 저렇게 가는 것은 이유가 있겠다. 마찬가지로 글로벌 시장 자체가 중국 배터리를 쓰는 데는 이유가 있겠다. 대신에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기술적인 업그레이드고 그 기술적인 업그레이드를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재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 그걸 국산화하는 기업들이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단순히 이해를 해주면 돼.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아 중국은 뭐 어떻고 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이 항상 메이드 인 코리아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메이드 인 젊은이도 좋다고 생각해요. 독일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 메이드 인 USA도 코리아 같은 접시 보기 좋더라고. 응? 근데 요즘은 중국 것도 좋은 게 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줘야 돼. 아 중국 거는 싸구려야. 그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옛날처럼 그렇게 딱 닫고 생각해버리면 끝이 없어. 그러면 이런 변화를 못 쫓아가요. 너무 그걸 갇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시장은 주식이라는 거 우리가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유행에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응? 주식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지금 유행에 엄청 민감한 사람들인 거예요 사실. 아니 주식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빨리빨리 세상이 변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안 그래? 응? 우리 지금 막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과거 2017년도에 처음에 테슬라 나올 때도 막 테슬라 뭐 어떻고 좋았고 테슬라 와 테슬라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얘기해도 일반 사람들 얘기하면 몰라. 테슬라가 뭔데? 먹는 거야? 응? 알파고 처음 나왔을 때 뭐라 했어? 야 알파고 저 구글 저 AI 저 무섭다. 딥러닝 그때 딥러닝이었잖아. 이세돌씨하고 알파고하고 바둑 둘 때 그 이세돌 맞은편에 있던 상대가 중국인이 아니고 걔가 알파고로 말이야. 알파고 걔가 알파고로 말이야. 그 알파고가 나왔을 때가 딥러닝 기술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챗GPT 얘기 나오고 딥러닝 얘기 나오고 사람들이 이제야 딥러닝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때도 딥러닝 알고 있었잖아요. 그때 2016년도인가 그랬잖아요. 그 세월이 그렇게 변하더라. 지금 그 변화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에요. 우리 주식하고 있는 우리들인 거야. 그 세상의 변화를 우리는 몸소 돈으로 느끼고 있는 거지. 근데 그렇게 갇힌 생각들을 하면 어떡해. 일단 오픈마인드로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아 이게 왜 오를까? 이거 왜 오를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해석을 해주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다 보면 시장이 좀 더 보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니야! 이렇게 닫고 보면 끝이 없어요. 사실 지금도 보면 제가 제일 좀 아쉬운 것 중에 한 개가 보면 지나간 얘기지만 우리가 이제 LG화 같은 것들도 과거에 이게 100만원 갔을 때 사실 이제 100만원 105만원 갈 때 이때도 이제 제가 아직도 영상이 있는데요
제가 그때도 한번 유튜브에서도 구독자도 많이 떨어져 나갔던 이유 중에 한 개가, 이걸 막 다들 150만 원 가니 200만 원 가니 얘기할 때도, 그러면서 이제 대웅주는 막 안전하다, 뭐 들고 가면 뭐 문제 없겠지요, 막할 때도, 제가 이제 그때도 이제 그렇게 대웅주라고 해서 안전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대웅주라고 해서 안전한 건 아닙니다. 그거 했는데 그게 또 듣기 싫었는가 봐. 삼성전자 9만 원 넘어가는데, 대형주 더 사도 되겠지 하는데, 여러분, 그 대형주라도 안전한 건 아닙니다. 올라갈 때는 가격을 반드시 고려해서 사셔야 됩니다. 위험한 가격대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또 꼴보기 싫었겠지. 그래서 주가가 빠졌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주식 시장에서 저는 이제 우리 많은 분들이 선입견을 가지는 것 중에 한 개가, 대형주는 안전하다. 대형주는 안전하다. 중소형주는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들 많이 하세요. 우리가 이제 주식 시장에서 결론은 안전한 건 없습니다, 사실. 주식 시장에서 안전한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일단 주식은 안전한 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 거는, 대형주라서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싼 대형주는 안전합니다. 하지만 가격이 오르고 난 다음에는 그것은 이미 왜곡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자, LG 화학이 우리가 30만 원, 40만 원 때부터 시작을 해서 100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 조정은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과거에 4만 원대, 45,000원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96,000원까지 올라왔어요. 그 거기에 대한 조정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주가는 오르면 조정이 나와요. 그거는 중소형주도 마찬가지고 대형주도 마찬가지고 모든 주식시장은 다 그래요. 그거는 투자 심리로 해석을 해줘야 되거든요. 내가 45,000원에 샀는데 이게 95,000원까지 올라왔어요. 난100% 수익이 났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매수 심리가 강할까요? 매도 심리가 강할까요? 매수가 강하다 1번, 매도가 강하다 2번. 내가 이걸 지금 100% 먹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고 싶다 1번. 나는 매도하고 싶다 2번. 그러면 다 2번입니다. 나는 100% 수익이 났는데 여기서 추가 매수하고 싶다는 극히 일부예요. 그럼 이미 대중들의 심리는 어때요? 보유자들이 이만큼의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샀던 이만큼의 많은 사람들은 여기가 되면 매도하고 싶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 많은 사람들 여기가 올라가면 여기서 매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여기에 이만큼 해당하는 거래량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매도하고 싶으시니까. 거래량은 매수와 매도가 똑같은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 가격을 봐야 돼요. 대형주라서 무조건 안전해. 그게 아니라. 우리가 카카오 15만 원, 16만 원, 17만 원대 사신 분들 얼마나 많아요. 그 이런 데서 샀단 말이에요. 유명하신 분들 나와가지고 17만 원대도, 카카오 뭐, 16만 원, 카카오. 그 지금 돼가지고, 카카오 위험하대. 카카오 안 좋대.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밑에서 많이 샀기 때문에 올라가고 나면 매도심리가 그만큼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건 모든 주식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이제 선입견을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다 보면 우리가 주식시장을 보다 보면 대형주라는 것은 어느 순간에 대형주가 되어가는 거죠. 우리가 대형주를 만들어주는 거죠. 세상이 대형주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지금은 잡주지만, 지금은 소형주지만, 지금 개별주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얘가 대형주가 돼가는 거예요. 우리가 대주전자재료 예를 들어볼까요? 자, 여러분, 대주전자재료 지금 얼마예요? 92,000원이잖아요. 지금 대주전자재료 보면 어때요? 와, 우량하다, 좋다, 장기 투자도 하고 싶고, 아, 이런 회사는 와, 더 갈 것 같은데 좋아 보이잖아, 그잖아요? 응? 근데 저런 회사도 과거에는 잡주일 때가 있었단 말이야. 자, 2020년도 5월 7일이야. 대주전자재료. 대주전자는 국산화 재료뿐만 아니라 MLCC 관련 매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재료와 함께 2차전지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른 수혜도 볼 수 있는 기업으로서 매출에 대한 증가를 전망하며 응급활 물질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는 흑연보다 10배 이상 비싼 소재 물질입니다. 2분기 본격적인 수익 개선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격이 얼마예요? 2만원이야. 근데 이런 2만원짜리가 이런 2만원짜리가 13만원 됐어. 그럼 여기서 샀던 여기서 우리같이 이렇게 들어왔던 이런 사람들의 마음은 어때? 여기까지 올라가면 매도하고 싶어지죠. 그죠? 여기서 들고 있는 사람은 지금 곱하기 500%. 그러니까 여기 올라가 매도를 하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거래량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 한번 이익 실현을 하는 애들이죠. 나는 이제 여기서 사서 여기까지 올라가서 이익실을 하는 건 괜찮은데 여기에 지금 13만 12만 올라왔을 때 와 이게 진짜 좋은 종목이야 우량주야 아 나는 지금이라 이걸 길게도 그거는 이미 잘못된 거죠. 왜냐면 누군가는 이익실을 하니까 거래량이 나오는 거거든 고가에서. 저는 한번 그걸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요즘은 주식시장이 불확실하다 보니까 또다시 이 대형주에 대해서 대형주 나쁘다는 게 아니고 대형주 안에서도 뭐 최근에 우리가 뭐 포스코 ICT나 그죠? 포스코 ICT라든지 또는 뭐 삼성 SDS 이런 것들은 저가 권역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임 나오면서 바뀌어 나가고 있거든요. 대형주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오른 종목에 대한 부분은 대형주나 중소형주나 많이 오른 기업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단타 치는 건 상관없지만 우리가 길게 내가 지금 자리에서 팍 방송에서 또 요즘 2차전지 얘기 많이 하니까 2차전지 얘기 또 많이 하니까 막 지금 이제 금량 이런 금량을 지금 현재 구간에서 금량도 보면 장기 투자한다고 지금 자리에서 5억 10억씩 막 넣고 그러시더라고. 유튜브에서도 어떤 분 나오셔가지고 계속 이제 금량 얘기 막 하고 하니까 와 그분이 이제 나라를 살렸네 만에 하면서 막 또 들어가시더라고. 근데 저는 결국 가격이 중요하다 보거든요.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장기 투자한다고 들어간다? 과연 그게 현명한 판단인지를 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진짜.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것은 우리도 금량이라는 기업을 저렴할 때 했었고 그 기업을 가지고도 수익을 많이 봤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빨간색이었어요. 5,000원입니다. 5,200원이에요. 이 5,200원짜리가 지금 주가가 바뀌어가지고
4만 원대 지금 있는데 이때는 잡주라 했어요. 지금은 이제 오량주라 하잖아. 그게 잘못됐죠. 오히려 이제 가격을 한번 보자고. 그러니까 여기서 샀던 사람들은 지금 이 올라갔을 때 마음 어떨까요? 매도 심리가 훨씬 더 커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고. 카카오가 17만원 갔을 때, 다들 또 유튜브에서도 전문가분들, 유명하신 분 나와가지고 또 좋다고 얘기했죠. 자, 카카오가 코로나 터졌을 때 3월 17일에 2020년 3월 달이잖아요. 이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가가 저만큼 올랐던 거였거든요. 어디서 매매를 하는 게 맞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제 최근에 보면 또 이제 2차전지 소재 관련해가지고 아직까지 저평가됐던 기업들이 많아요. 제가 금량이 안 좋다는 얘기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저 자리가 10억씩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응? 왜냐면 다들 들어가도 된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최근에 보면 유튜브 같은 데도 보면 유명하신 분들 나와가지고 엄청 좋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게 조금 위험한 것 같아요. 이렇게 오른 종목을 지금 자리에서 10억을 사도 된다? 자기 돈이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지금 자기 돈이면 만약에 금량을 지금 현재 4만원대에서 10억치 살 수 있을까? 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투자자들은 현명하신 거잖아요. 그죠? 현명하시잖아요. 한번 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단타 치고 이런 건 상관없죠. 근데 그걸 길게 보고 내가 여기서부터 가져간다.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예전에 이제 누구 뭐 과거에 또 삼성전자 9만원 갔을 때 그 어떤 분이 엄청 유튜브에서 유명하신 분이었죠. 막 20만원 간다, 뭐 30만원도 간다, 9만원대, 10만원, 9만원대 그때 그렇게 막 엄청 얘기했어. 그 지금 그분 별명이 뭐예요? 염라대왕이라며. 응? 옛날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칭송하더만 지금 내가 염라대왕이래. 근데 그거는 그 사람 잘못도 있지만 그거를 믿은 사람도 잘못이에요. 응? 그걸 믿고 있는 사람도 잘못인 거야, 사실. 그 말을 거기서 그대로 믿은 사람도 잘못인 거지. 결국 그 사람은 여러분들의 꿈을 가지고 장사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꿈을 이용했던 거야. 카카오 예전에 16만원대 17만원 갈 때 어? 우리 여기 샀는데 여기서 추천하고 막 카카오 들어간다고 막 어? 방송 나가지고 그분 얼마 전에 조사 받았더만요. 그분 얼마 전에 조사 받았더만 내부자 거래 뭐 이런 걸로. 자,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자, 2차전지도 아직까지 더 갈 수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더 좋은 기업도 많고, 그리고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2차전지 기업이 있고, 또는 이거는 단기 또는 수익만 할 수 있는 또 장기 그 2차전지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에코프로 BM이나, 또는 지금 보면 에코프로 BM이나, 뭐, LNF라든지, 뭐, 포수케미칼, 지금 보면 이제 최근에 그 코스모 화학도 그렇고. 자,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향후 10년간 쭉 간다. 그런 것보다 목표 수익률을 정하시고, 아, 난 여기서 한 50%, 여기서 한 40%, 여기서 30% 올라가면 일단 이익 실현 해야지. 그렇게 어느 정도에 대한 수익주 관점으로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 수익에는 가장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가장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도움이 제일 많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도 작년에는 금량도 나왔고 미래나노텍도 했고 심지어 미래나노텍 제가 이거 알고 있었어요. 회사를 인수하는 것도 제가 처음으로 얘기했습니다. 방송에서 제가 이걸 처음으로 얘기했어요. 얘들 2차전지 기업을 인수한다. 소재 기업을 인수하는데 지금 가동률이 34%밖에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가동률이 상승하니까 이 기업이 바뀔 수 있다.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 5천원대. 그 이게 그만큼 바뀌어 나갔던 거죠. 이런 거는 장기로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빨강색으로도 표시를 해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도 이런 것도 되죠. 하지만 우리가 이 코스모학을 제가 여기서 사가지고 아 여러분 이제 여기서 지금 50% 60% 수익 났으니까 더 가져가서 막 어? 우리가 막 이걸 두 배 봅시다 그래 얘기 안 하거든. 그건 아니거든. 우리가 여기서 들고 있으면 두 배 여기서 들고 있으면 아 여러분 무덤 끝까지 응? 끝까지 한번 가보십시오. 되지만 그게 아니잖아. 지금 이 자리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시장에 대한 영향으로 빠질 수도 있는 자리예요. 여기서는 이제 수익을 어느 정도 나면 챙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수익 챙기고 또 다시 한 번 더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자리라니까. 그런 것들 좀 명심하시면서 시장을 보시면 훨씬 더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시장이 정의됐잖아요. 여러분들 보더라도 2차전지 결국에는 아침 뭐라 했습니까? 2차전지가 오르면 2차전지 반등이 결국 시장의 반등이다. 지금 코스닥이 반등 나온 이유가 뭡니까? 2차전지가 반등 나오니까 2차전지 반등 나오니까 시장이 또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에코프로 BM, LNF, 에코프로 또 가니까 시장이 또 반등 나오는 겁니다. 지금 또다시 2차전지가 또 이끌고 있죠. 또. 예? 또 2차전지 또 갑니다. 자, 요, 지금 요 섹터군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같거든요. 이녹스도 지금 보면 자회사 2차전지 음극재 소재 지금 거기 조금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시세를 좀 내는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요즘은 이제 자회사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우리가 시장에서 테마가 커질 때를 보면 처음에 핵심주가 오릅니다. 시장에서 처음으로 이제 A+급 핵심 애들이 한 4-5명이 올라요. 4-5개 정도.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뒤에 또 한 개 더 생기는데 얘들은 A등급 애들. 여기서 요게 이제 하나의 테마가 됩니다. 테마.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살짝 죽었다가 또 다음에 또 움직이는데 그 다음에 움직일 때는 조금 더 확장돼요. 이 테마가. 여기 이제 B급. B급 테마 붙죠.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일 때 C급 테마도 같이 붙고 이제 커지기 시작해. 더 커지죠. 근데 테마주는 명심하셔야 되는 것이 가장 빨리 죽는 것이 C입니다. 그 다음에 죽는 애가 B고요. 얘가 가장 늦게 죽어요. 원래 주도주가 가장 늦게 죽어요. 오늘 시장에서도 이제 딱 나오는 거예요, 지금. 태가 나오는 겁니다. 2차전지 관련해서도, 아까 어디였냐. 요게 핵심인 거예요, 결국에는. 전구체, 수산 리튬, 폐배터리, 양극재.
지금 시장은 여기 핵심인 겁니다. 소재가 핵심이,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이 소재가 핵심인 거예요. 요걸 중심으로 보세요. 자, 양극재하고 전구체에 대한 차이는 아시죠? 네. 여기 화합물에 리튬이 붙으면 양극재가 됩니다. 요 화합물을 전구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걸 응극재라고 하고요. 응극재는 중국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일단은 흑연을 써야 됩니다. 응극재가 왜 지금까지 못 커졌는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지금까지 응극재 시장이 커지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왜 응극재가 지금까지 못 커졌냐면, 아, 요 내용 아니네. 정권 같다. 응극재가 단가가 낮아요. 대부분의 우리가 리튬 배터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단가가 가장 높은 것이 양극재입니다. 양극재가 단가가 가장 높아요. 대부분의 가격이, 리튬 배터리가 100이라는 가격이 형성되면 여기서 40이 양극재 가격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양극재에 들어가는 것이 뭐예요? 양극재에 들어가는 것들이 원료 광물들이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뭡니까? 양극재에 들어가는 것이 리튬. 일단 가격이 비싸죠? 니켈. 요즘 가격 올랐죠? 코발트. 코발트도 엄청 비쌉니다. 그 알루미늄. 일단 요 가격들이 다 비쌉니다. 흑연이랑은 가격 비교가 안 돼요. 응극재는 가격이 좀 상대적으로 좀 싸죠. 원가 구조 자체가. 근데 왜 응극재도 봐야 되는 이유가, 결국에는 응극재 시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현재는 중국이 대부분이 양극재도 그렇고 응극재도 그렇고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우리나라 응극재 시장에 차지하는 비율이 이거밖에 안 돼요. 우리가 일본보다 뒤쳐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꾸준한 기술 개발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여기 나오는 이제 실리콘 응극제예요. 그러니까 이 실리콘 응극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한 투자를 하고 공장 증설도 지금 하고 있는 과정들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는 실제 이거를 실리콘 응극제를 사용하는 비율은 많이 낮아요. 현재까지는 대부분은 흑연을 많이 사용해요. 흑연. 대부분 흑연 사용한다. 그래서 응극제는 시간을 길게 놓고 봐야 될 거예요. 길게 놓고. 이건 단기간에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공장 증설을 이루어지고 하면 거기서 이제 실제로 점유율을 상승시키는 것까지 이제 포함한다면 시간이 꽤 걸리겠죠. 그런 것들을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다들, 기업들이. 결국 이쪽 시장으로 갑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양극재라든지 또는 이제 전구체나 이런 소재 관련된 부분이 크게 부각받는 이유 중에 한 개는 미국 내 IRA에 대한 부분 자체가 3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다 보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재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 왜냐하면 원료에 대해서 국산화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만 미국 내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재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 대신에 현지 시장은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자, 아, 중국 얘기는 그만해야겠다. 또 괜히 또 나중에 돼가지고 또 얘기. 양극재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을 해왔던 시장이에요, 사실. 근데 아직까지 음극재는 상대적으로 시장에 대한 상승도가 높진 않았어요. 높진 않았어요. 그래서 좀 더 추가적인 여력도 있고, 지금 현재 핵심 키워드들은 뭐 앞서 봤다시피 이제 수산화 리튬, 아, 그리고 이제 앞서 이제 뭐 지금 나왔던 양극재, 그리고 전구체, 그리고 아까 폐배터리, 여기 이제 한 개 더 붙어야 되는 것이 이제 전구체 말고 전고체 배터리. 자, 2023년도 상승 유망 업종이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자동화와 무인화였어요. 이게 로봇 AI잖아요. 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바로 2차전지 소재입니다. 2차전지 소재 관련해서 바뀌어 나가는 시점을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자, 보기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 따라 가지고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가 있어요. 상승 키워드가 정해져 있다 했죠. 앞서 봤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가 전구체, 전고체, 폐배터리, 그리고 양극재, 그 네 가지 키워드는 반드시 기억합니다. 자, 오늘은 이벤트가 있습니다. 특별히 주식 핵심 교육 10강과, 자, 그리고 스마트 밴드, 이렇게 이제 주식 강의를 들으면서 함께 매매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33만원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앞서서도 이제 가입을 하셨는데, 많이들 오늘 신규로 가입하셔가지고 함께 한번 해보십시오. 자, 오늘 아침부터 이제 했던 내 얘기들이 이제 큐렉소 오늘 앞서 신고가를 한번 터치를 하고 지금 일부 조정이 좀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고요. 아침부터 좋았다, 그죠? 아침부터 뽑아내면서 좋은 모습도 보여줬고, 자, 그쵸? 강하게 한번 뽑아냈고, 자, 그리고 T로보틱스. 자, T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또 한번 신고가에 대한 추락이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괜찮았어요. 자, 그리고 EDGC. 자, 바닥에서 지금 돌았었죠. 아까 1510원 뭐 고가격대였는데 지금 1534원 바닥이 조금 드러난 것 같거든. 그래서 혹시나 바닥 매매 하시는 분들은 요 기업을 눈여겨보면 좋겠다. 자, 2차전지 반등이 시장에 대한 반등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애플 이슈도 여전히 남아있다. 그 CJ제당 이런 것들은 길게 보고 장기로 보면 좋은 자리다. 그 이제 38,000원 그렇게 오늘 했던 내용들입니다. 자, 저희가 서비스는 오전에 8시 40분부터 1시간 반, 오후에도 1시간, 1시간 10분 정도 진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장에 대한 추천 종목 또는 추천 브리핑, AS 다 하고요. 하루 한 종목을 할 때도 있고, 하루 한 종목이 안 될 때도 있고, 좀 더 많을 때도 있습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하루 두 개도 합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건너뛸 때도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목표가를 또 제시를 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매수할 수 있는 방법들 적혀 있고요. 그 외에 자주 묻는 질문들이 또 적혀 있습니다. 자, 매수를 해야 되는데 오늘 갭 상승이 떴다. 플러스 3% 떴다. 그럼 매수가를 다시 잡아드립니다. 다시 잡아드립니다.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가 떴다. 그래도 매수가를 다시 잡아드려요. 근데 1%로 떴다. 또는 1% 빠져서 출발했다. 이건 그냥 분할 매수하시면 돼요. 요즘은 시장 자체가 갭이 많기 때문에 굳이 1%까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그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쉽게 매수하고 매도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AS도 철저하게 하고 있는 것이, 자, 여기 이제 추천주 시황 AS 실시간 내역에 들어가시면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옆에 코멘트를 이렇게 달아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멘트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보면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세요라는 것들을 적어드립니다. 그 요 적어드렸던 내용들이 좀 더 추격해서 문자로 또 나갑니다. 그래서 다들 쉽게 대응을 하실 수 있어요. 이용 후기 있으니까 이용 후기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렇게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십시오. 네, 축복양 맘님이 편안하게 수익 챙기고 대부막이 크게 묻기도 하고 대표님과 함께 해서 기쁘게 하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대형주들을 조금 쉬어가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게임주들도 여전히 바닥을 좀 다지고, 자, 하지만 이제 2차전지 셀 업체들, 우리가 LGN 솔루션이나 삼성 SDI 같은 셀 업체라는 그런 셀 업체들보다는 우리가 지금 양극재, 음극재, 전구체, 폐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이 좀 더 강하고, 그리고 공정 장비 안에서는 전극 공정, 자, 전기에 대한 플러스 마이너스를 만들어주는 공정 관련된 기업들이 또 움직임이 꽤 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폐배터리 관련해서 웰크론 한텍 이런 것들이 잡주예요. 잡주 중에서 조금 탄력이 좀 클 수 있는 애들이고, 원래 유명한 애들이 뭐 성일아이텍, 뭐 지금 보면 세비캠, 얘네들이 이제 고라이언, 요렇게가 이제 1, 2, 3죠. 1, 2, 3고 조금은 이제 작은 종목군들 할 거면 아까 웰크론 한택이나 이런 것들 눈여겨보시면 바뀔 수 있는 구간들입니다. 워낙 주가가 많이 빠졌었어요. 그리고 영풍그룹도 좀 봐야 됩니다. 영풍그룹 같은 경우에 또 폐배터리 관련해서 이슈가 좀 될 수 있는 기업이고요. 여기 나오죠, 이제. 고라이언, 성일아이텍, 하나기술. 이런 것들 바닥을 좀 다지겠다, 그죠? 하나기술. 자, 파워로직스. 코스모학도 폐배터리 관련이었죠, 원래. 파워로직스 이런 것도 바닥 신호 나오고 이제 바닥에서 조금 돌아서는, 바닥은 확인했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파워로직스는 얘들 그룹이 커요, 생각보다. 자, 영화테크, 오늘 영화테크도 괜찮은데, 영화테크는 이제 수소도 엮입니다. 얘네들이 이제 수소 플러스 수소도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정션 박스라고 해가지고 과거에 이제 얘네들이 이 가격일 때 정션 박스라고 해서 얘네들이 이제 수소 그때도 상용차가 수출이 한번 됐었는데 거기에 정션 박스가 퓨즈 박스입니다. 우리 왜 블랙박스 연결하는 그 박스 있잖아요. 요 왼쪽 하단에 보면 뭐 차에 보면 요 퓨즈 박스 같은 게 있어요. 두꺼비집 같은 거 있어요. 차 안에도. 그거를 이제 만드는 애는 업체가 얘들이에요. 얘네들 영화테크. 얘네들이 또 폐배터리와도 엮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나 유일 에너테크. 자, 두산 에너빌리티도 보면 이제 바닥을 조금 다지면서 기관 매수가 좀 들어왔다, 그죠? 자, 유일 에너테크. 다시 또 바닥을 다지는데, 또 지금 가격적인 부분 자체가 또 괜찮죠. 에이프로 같은 기업도 있는데 에이프로는 보면 LGN의 솔루션에 대한 주가 영향을 많이 받아요. 자, 그리고 오늘 바닥 신호가 들어왔던 기업이 피플바이오라는 기업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또 접근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240선 맞죠? 240선 요런 데 있으면 사지 말라 했죠. 제가 240선 240선 근처에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EDGC가 맞습니다. MPC도 좀 잡준데. MPC보다는 이제 웰크론한텍이 낫고. 그리고 웰크론한텍보다는 이제 대형주 이제 삼총사 아까 전에 봤던 이제 우리가 네 개 중에 하나는 폐배터리 관련해서 이슈가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죠. 세비캠, 성일아이텍, 고려아연, 하나기술. 최근에 영풍정밀도 움직입니다. 영풍정밀 이런 것도 보면 폐배터리 관련해서 이슈가 같이 되는 애들입니다. 얘는 뭐 고라연 그룹입니다. 영풍 그룹이래. 자, 귀스택님 제 발음이 안 귀스택님 네, 가입을 환영합니다. 수주값 오른다는데 하이트진로 주가는 더 떨어지네요 하셨는데 정부에서 들여다보겠다 했잖아요. 소주값이 6천원 오른다니까 정부에서 한번 진짜 올려도 되는지 한번 들여다보겠다 했던. 그래서 지금 거기에 따른 영향으로 지금 좀 조정이 나온다 봐야 돼요. 아, 소주값 6,000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오늘 좀 빠진다 봐야 되겠지. 정부 소주값 6,000원 시대 제동, 주류업계 실태조사 착수. 근데 술집 가면 6,000원이잖아. 술집에는. 술집 가면 7,000원씩 받던데 뭐.
그 하이트 진로 제 재밌는 얘기 한개 해드릴까요? 하이트 진로 제 친한 증권사 직원분의 고객이 이 주정 관련된 일을 하세요. 주정 관련된 일을. 하이트 진로하고 하이트 진로 홀딩스하고 이두 가지만 사. 두 가지만. 그런데 그두 가지만 사요. 딴거안 사고 무조건 이두 가지만 사는데. 얘들이 이제 보면 배당이 한 4에서 4.5% 정도 나와요. 항상. 항상 배당이 그 정도 나와요. 요번에 4.5 정도 나왔거든. 그래도 이제 배당을 주니까. 이분이 이 주정 관련된 일들 하는 것도 있고, 하이트 진로 홀딩스하고 하이트 진로를 합쳐가지고 한 80억치를 가지고 있어요. 80억치. 그래서 배당으로 계속 먹는 거죠. 근데 정말 그래도 이분이 그 뭐랄까 보통 사람 아니다라고 난좀 생각했던 것이 그걸 이제 또 신용 대출을 받은 거야. 그렇다 보니 그 이자를 배당으로 메꾸는 거지. 그래도 남는데 한 2, 3천만 원 정도. 그래 하시더라고. 와, 역시 참 저렇게 돈을 벌 수도 있네.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본인이 이 회사를 잘 알겠죠. 주종 관련된 일을 하시니까. 그래서 하이트 진로, 하이트 진로 홀딩스만 사요. 지금까지 다산게한 80억 정도 치는 건데, 80억치. 근데 그걸로 이제 어차피 그 이자 나오는 거는 요 배당받은 걸 이자 나온 걸 메꾸고도 한 2, 3천만 또 남고, 그걸로 자기 그냥 또 생활비 좀 보태 쓰고, 그렇게 계속 들고 가는 거지. 주가 이제 신경 안 쓰고. 그래 하시는 분도 있더라. 뭐, 대형주 되면 망하겠나 그런 생각으로 하시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요렇게 가격이 하이트진로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이런 가격대까지 내려오면 배당 감안해서 보면 충분히 메리트는 있죠. 보면 배당을 받는 사람들은 보면 작게 작게 안 해요. 배당 받는 사람들은 최소 50억 이상씩 하더라고요. 얘들도 보면 지금 한 850원 요번에 알지 보통주는 보통주가 850 800원 줬지 800원 줬잖아요 그죠 800원 줬으니까 이런 것들도 보면 이제 800원이니까 지금 현재 요 가격대로 이제 한 25,000원대 하면 한 3% 되지.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주식은 이제 여러 가지 돈벌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자, 지금 시장 2차전지 하고 보면 또다시 AI 무인화 자동화 관련된 기업들 오늘 코스닥은 또 2차전지 때문에 또 반등을 좀 붙여냅니다. 코스모화 좋고 자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LNF 금양 미래나노텍 이런 기업들이 대장주 역할을 합니다. 자, 오늘 했던 내용들이 CJ 제일제당 같은 거는 장기로 볼수 있습니다. 31만 8천 원.
지금 바닥을 찍고 이런 것들은 주봉상 바닥에 신호가 들어왔던 자리거든요. 이 자리가 마지노선 바닥 자리라 보고 그렇게 한번 대응할 수 있는 자리라고 봤고요. 자, 큐렉스 아침에 좋은 모습. 자, 티로보틱스 좋은 모습 보면 신고가 터치. 자, EDGC 바닥 찍고 반등 나오고 있어요. 자, 2차전지 시장의 반등이 시장에 대한 반등일 것이다. 자, 정확하게 예상했던 대로 2차전지 반등 나오면서 시장이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애플 이슈도 여전히 살아있다. 애플페이 이슈. 이렇게 오늘 아침에 했습니다. 대표님, 에코프로 BM은 얼마까지 갈까요? 지금은 먹거리가 없어요. 먹거리가 없다 보니까 수급 솔리마가 더 나올 거라 보고 더 갈 수 있다 봅니다. 먹거리가 없잖아요.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당분간 더 간다 봐야 되죠. 지수가 빠져도 계속 2차전지 기업들이 더 갈 거라고 봅니다. 지수가 빠질수록 더 간다고 봅니다. 일단은 3월달에 한번 단기 고점이 한번 나오거든요. 3월달에. 단타 칠 거면 계속 이쪽을 봐야 됩니다. 단타 치고 스윙주는 이쪽을 봐야 됩니다. 계속. 2차전지 계속 봐줘야 됩니다. 저희도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시장에서 저도 계속 얘기하는 것이 2차전지 관련 2차전지 특집만 지금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계속 2차전지 특집만 하는 겁니다. 양극재, 음극재, 전구체, 전고체, 폐배터리 그 얘기만 계속 하는 겁니다. 저희가 올린 영상도 대부분 2차전지, 2차전지 비싼데 그래도 저평가되어 있다. 2차전지 끝은 어딜까? 또 2차전지, 핵심 2차전지, 2차전지. 포스코 케미칼은 소외를 봤는데 왜 그럴까요 하셨는데 그건 이제 우리가 히스토리를 좀 알고 보시면 조금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2017년도 3월 달에 스타필드 하남에 테슬라 매장이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때 시장에서 달려갔던 종목군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 보면, 자, 요거까지 하고 오전에 마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BM은 분할된 회사예요. 2017년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에코프로에서 분할된 회사예요. 분할된 회사입니다. 이 에코프로 BM은 분할된 회사고, 자, 우리 포스코 케미칼은 원래 있던 회사예요. 자, 우리가 여기 2017년 보세요. 자, 이게 돌파 뛰어들기 시작했던 요 가격이 얼마예요, 지금? 여기 요 때가 2017년도 7월 달입니다. 그죠? 자, 바닥 신호가 다 바닥권역에 나오죠. 이게 돌파가 돼서 넘어왔던 게 어쩌면 여기입니다. 여기서 이 돌파에 넘어오는데 여기 언제나 2017년도 2월달 여기 3월달입니다. 포스코 케미칼이 7월달이었고 삼성 SDI가 3월달이고 그때는 LG화학입니다. LG화학. 자, LG화학이 돌파가 나왔던 요 시기가 7월달이에요. LG화학도 7월달입니다. 자, 그때 일진 모티를 지금.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여기 돌파했던 그 시기가 2017년도 5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다 같이 동조화해서 움직였던 것이 2017년도 3월 달, 4월 달, 5월 달, 6월 달, 7월 달 요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다 같이 움직였어. 그러니까 포스코 케미칼은 원년 멤버인 거야. 원년 멤버야. 근데 에코프로 BM은 분할 상장된 회사고요. 그러면 이제 시세적인 부분 자체는 이제 포스코 케미칼은 대부분의 이제 거래들 자체가 이제 밑단에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물량 자체가 부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왜냐하면 2017년도부터 꾸준하게 계속 상승을 해왔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따지면 얘는 주가가 이미 1200%, 1300% 상승하는 거예요. 그럼 상대적으로 얘가 아무리 좋은 것들 호재가 많다고 포스코 그룹이 바뀐다고 얘기해도 하방에서 잡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장 많은 거래가 터질 때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하방에 잡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매수를 안 하죠. 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도 여기서 마찬가지, 여기도 얘가 18,000원대부터 시작해서 얘가 지금 16만원인데 포스코 케미칼 1500% 가까이 올랐다면 에코프로 BM 아직까지 1000%는 안 올랐는 거예요. 하방 기준으로 보면. 거래량이 터진 자리를 기준으로 보면.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제 에코프로 BM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코스닥 1등 기업이다 보니까 또 프리미엄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붙는 것도 있고. 그러면 지금 포스코 케미칼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매수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매수 심리가 강할 것이냐, 매도 심리가 강할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보자. 아까 했던 얘기가 똑같은 거죠. 카카오가 2만원대는 살 수 있지. 3만원대 살 수 있지. 17만원 되면, 아, 좀. 자, 금량이 5천원대는 살 수 있지. 근데 4만원대 살 수 있냐? 4만원대 살 수 있냐?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 뭐라 해야 돼요? 어? 5천원대, 6천원대, 만원대 샀던 사람들은 4만원대, 아, 좀. 그치. 마찬가지라는 거죠. 투자 심리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최근에 왜 LNF는 강하게 못 갑니까? 왜 LNF는 또 강하게 못 갑니까? 라고 했을 때 LNF도 똑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LNF도 출발을 했을 때 가격, 밑에서 올라왔던 가격이 얼마예요? 첫 번째 올라왔던 가격이. 25,000원, 3만원대예요. 근데 그 가격대부터 27만원까지 올랐대. 1000% 올랐대. 이제. 얘도 당연히 상대적으로 그만큼에 대한 매기세 자체가 쉽게 뭔가에 대한 전고점 돌파에 대한 부분이 돌파를 막상 해버리면 몰라도 돌파하기 전까지는 야 이게 진짜 더 갈 것이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가격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 주가라는 게. 가격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거를 조금 기억을 하시면서 보면 좀 더 좋은 또 주가 움직임을 볼 수 있다고 봐요. 지금 이제 보면 2차전지 기업들은 그래도 종목이 튀기 시작했던 자리부터 약 다들 1000%씩은 다 나는 것 같아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보시면 지금은 3월달 정도 목꼭지가 한번 나올 수 있다. 보면 자 여러분 지금 보면 LNF 같은 경우 12월달에 바닥을 찍고 지금 돌아서는 자리였고 우리가 지금 대주전자재료 바닥이 마찬가지 얘도 이제 12월달에 바닥이 형성되고 바닥 신호가 들어오고 반등이 또 올라왔어요. 반등이 또 올라왔고 자 에코프로도 12월 달에 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타났어요. 대부분이 지금 보면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12월 달에 바닥을 찍고 자 12월 달에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지금 반등을 붙이는데 그러면 12월 달, 1월 달, 2월 달 그러니까 지금 두 달 정도 랠리를 했단 말이거든. 그죠?
1월달 올랐고 2월달 또 올랐잖아. 그러니까 두 달 정도 달려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두 달 정도 달렸으니까 또 일부 또 조정 양상은 또 드러날 수 있다. 그 대신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2차전지가 못 가면 지수도 못 가는 거다. 그러면 대표님 말대로 2차전지가 3월달에 일부 조정이 좀 나온다면 지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또 조정이 나오겠지. 지수에 대한 전망은 밝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수에 대한 전망은 저는 좋지 않다고 봐요. 하지만 2차전지에 대한 부분은 다르다. 결국 2차전지가 상승을 해야지만 지금 시장은 반등을 한다. 요거 한 개만 꼭 명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벤트 있습니다. 자, 많이들 신청하셔가지고 자, 오전에 하셨고요. 오후에도 많이들 하셔가지고 오후에는 저희가 종목군별로 좀 더 얘기를 하고 저희가 회원분들도 추천했던 종목군들도 아닌 척 하나씩 좀 보면서 그렇게 AS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에 수고하셨고 식사를 하시고 오후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자, 오후 시간에 뵐게요. 네.